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중 하나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매년 맥추제들이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이들이 잊지 않고 감사했던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절에 우리가 지켜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텍사스의 어느 기업인은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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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0만 번 이상의 감사의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만큼 놀라운 결과가 없습니다. 늘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너희에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축복은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온 아이는 5천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배경을 연구해보면 이것은 이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렸을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누구에게 섬기거든 꼭 받을 것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으면 잊으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에게 잘하기는 쉽습니다. 왜? 부자나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요, 아부성을 많이 띄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무언가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나 진정 나보다 못하고 낮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자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심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당장 그 시간에 당장 나에게 어떠한 것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가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져야 30배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자에게, 권력을 가진 자에게, 부한 자에게 잘했을 때는 당장의 눈에는 보이겠죠. 당장에는 유익하겠죠.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기에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심고 또한 축복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망교회 원로 목사였던 곽선희 목사님은요, 이북에서 넘어올 때 무일푼, 정말로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요, 어떻겠습니까? 한 주간에요,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냐? 있는 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창고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요,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셨던, 자손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던 말이 거지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창고의 문을 항상 열어두어라.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섬김입니다. 초상집이 아닌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삭막해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약자 앞에서는 너무너무 강해지는 것들을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심으면 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데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한 세 번째는 사랑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랑도 식어 갑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들도 나라의 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법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법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만 지키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은 받고자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척, 뭐뭐하는 척 하는 것은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를 않는다는 것을 상대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어서 상대가 어떤 우리가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상대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주어도 주어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어느 시인이요, 맥주 감사주일에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자, 맥, 맥이 풀린 신앙. 추, 추한 내 모습이라. 감, 감사할 수도 없고. 사, 사랑도 식었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행시가? 여러분들의 맥을 팍 풀리게 하지 않습니까? 맥이 풀리고 추한 모습이라 감사할 수 없고 사랑도 식어버렸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 단어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시를요, 다시금 사행시를 바꾸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맥, 맥이 팍팍 돕니다. 추,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니. 감, 감격스럽습니다. 사,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은 맥이 팍팍 뛰어야 됩니다. 왜요? 내 추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추수한 들판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나의 추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신나는 신앙생활, 재미나는 신앙생활,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활기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내 안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복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이 흘러넘치어서 상대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십시오. 또한 아름다운 것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됩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에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날마다 늙어지고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축복을 심으십시오. 아멘. 또한 사랑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름 냉수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시원하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